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서울서 왔으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한국말 못 알아들은 사람 대신 못 자죠. For those of you who don't understand English, she asked for your indulgence. She's going to speak only in Korean because that's her native language and it's much easier for her. So efficiency's sake, she'll speak in Korean and I'll give you a quick synopsis after she's done. 저는 즉석에서 지금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조금 목감가 들어서 이제 지금 점점 낫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올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급한 느낀 게요. 요즘 서울에서 뭐 럭셔리한 사람, 나는 럭셔리 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내가 저 강의한 학생들도. 그래서 지금 느끼니까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럭셔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 요태도, 지금의 생각이 진짜 럭셔리한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로 느꼈어요, 지금. 역사를 존경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롱을 만들기까지 뭐 많은 힘은 들었습니다만, 저만 힘든 일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뭐 서울에서 뉴욕으로 왔다 갔다 뭐 몇십 번을 했지만 여러분의 덕택이라는 걸 정말 생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는 떴죠. 이영이도 뜨다가 날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은영 장관님이 이은영 강인가? 학당, 이은영 학당을 중앙방송국에 사고 있는데요. 한날 내가 딱 보니까 보라고 해서 봤더니, 비행기가 떴다, 날아라, 비행기 더 날아보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딱 내 입장 같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지금 떴어요. 전부가 떴죠. 근데 이게 온 세계를 날아가야 돼요. 뜨는 거하고 날아가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이 여기도 떠다가 말았어요. 두 번째 한국의 IMF, 국제적인 IMF 두 개 때문에 떴는데 날지를 못하고 이게 추락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또 품을 줬었죠. 품을 주시라. 그래서 제가 또 뜰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어요. 요새 120살이 보통 아닙니까? 120세 인생 죽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많이 밀어주시고 한복 좀 사랑해 주세요. 한복 모두 우리 이사님들 입은 데 어때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멋있는 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많이 보셔서 눈이 그냥 이렇게 높아요. 지금 뉴욕의 모든 우리 도민들이. 근데 왜 쇼를 안 했냐고 전화로, 쇼가 내일도 합니까? 하고 전화 왔는데 어떡하죠? 근데 지금 아쉬운 대로 모델도 아니고요. 그래픽 디자이너를 어제 왔는데 그냥 우리 도움 그거라고 했죠? 지킴이 회원. 그래서 지금 옷을 입고 나오는데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음악 드세요. 이걸로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했는데 보세요. 미소를 짓고 저까지 갔다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래픽 디자이너고 얼굴이 예뻐서 제가 옷을 입힌 거예요. 음악도 한번 왜 인분도 나가고 제가 저 옷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옷을 한번 봐주세요. 이 옷을 자연스럽게 입는데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한 번 더. 옷을 좀 보여요. 손을 이렇게 보는 거 만져야 되죠. 얼마나 귀여워요. 제일 크게. 사람한테만 입히는 옷이거든요. 이 색깔을 한번 보세요. 한복의 색깔이 노랑 파랑이
아까 저 북치는 우리 저 송이 씨가 입은 옷은 조금 가미해서 춤이 죽어버려, 불이 죽어버려, 옷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 베이지색하고 이것은 내가 전공으로 공부한 건데 파라핀 작업이에요. 여기 아시는 분 아시죠? 초를 흑천에다가 초를 다 뿌려서 그 다음에 염색을 하는 게 북청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초를 다 띄내면 초 있는 작업은 염색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찜솥에 두 번을 찝니다. 쪘으면 드라이에도 이 색이 날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우에다가 그냥 확 그 음방이 찍히면 너무 식상하죠. 너무 강하니까 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다 해서 이거를 얇게 짜서요. 아주 얇게 짜서 이렇게, 이게 제 전공이에요. 전통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어떤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건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책을 쓰면 설명할 수 있지. 한 번 더 걸어보세요. 자, 예쁘게 웃으면서. 그래픽 디자이너고 지금 38살. 38살. 뭐가 좀 여기가 허전하지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얇은 옷을 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개발했는데. 자, 입으세요. 이 옷을도 어제 한 번 했어요. 옷 입어볼, 사이즈 보러. 자, 이리 갖고 가. 갔다 왔었을까? 가서. 저쪽에 가서 금방.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까 하고 이러면 12월 1월에도 입을 수 있어요.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요. 이 털을 자켓에서 브라우스에 입어도 되고 뭐 티에 입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대신 색깔이 맞아야죠. 색깔이 베이지하고 브라운이 맞잖아요. 항상 한복 입으실 때 색을 생각하셔야 돼요. 색깔. 이 여기에 흠잡을 때 색깔이 어디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어떤 분이. 이건 베이지니까 금박을 하는 거예요. 금박보다는 금박이 어울리죠. 베이지니까. 여기도 베이지 밤색이니까 다 이거하고 어울리잖아요. 이러니까 무엇을 잔뜩 뿌릴 수가 있죠. 이의 묘기는 이런